오늘 장, 또 어떤 종목을 장이 마치기 전에 매수해 볼 수 있을까요? 박준환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린이날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잘 안 보내신 것 같은 말투인데요. 오늘도 저희가 새로운 종목을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 그 전에 네. 리뷰 들어보고 오늘의 또 박준환 매니저님만의 종목 들어볼게요. 네, 보니까 방송에 앞서서 오늘 리뷰할 종목이 다이사를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건홀딩스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홀딩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어요. 예. 이건 하나 방금 앞전에 이제 TV에 사시더라고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 이건홀딩스 하나 보겠습니다. 그동안 아마 이건홀딩스 우리가 상한가 한번 먹고 나서 이거 사고 싶으신 분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다 올라가지고 갈 때 사야 되나요? 아니면 기다려서 착실하게 기다렸다가 사야 되나요? 주식은 인내심이 급한 사람에 있는 돈을 인내심이 강한 사람에게 돈이 옮겨가는 국제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그래서 항상 기다렸다가 떨어질 때 사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건홀딩스는 일봉으로 보지 마세요. 이건홀딩스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HBS에 띄워놓고 가장 많이 나갔을 때가 1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 대표 이사가 저기 이사께서 또 이재명 총통 테마주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탄소 배출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중기, 장기 계속적으로 보셔서 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수익 34%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앞으로 2021년에 아주 영업이익이 한 10배 정도 날 영업이익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꾸준하게 수익이 나면서 숨은 윤석열 정치 테마를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중앙 백신입니다. 중앙 백신인데 예. 코드명이 072020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키워드가 한 다섯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관련해서 파펭뉴스, 예. 파펭뉴스 정치 테마인데 요즘 이게 집성촌이에요. 집성촌 같은 동네에서 사시고 거기서 아주 상당히 정치 테마 중에서도 상당히 짙은 점 정치 테마 되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동물 백신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인도 시장을 진출을 했어요. 세 번째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특허까지 가지고 있어요. 또 백신 생산도 증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물 백신 1위 업체. 반세기 역사 동물 백신의 선두주자인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동물 백신에 대한 전임당, 지임당 상당히 이게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사람들에게 백신을 검증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동물, 무슨 백신은 신약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동물 전임상부터 지임상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그런 업종의 노토스나 중앙 백신 종목들이 상당히 앞으로 유망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특허 취득을 했는데 동물 백신 만드는 회사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냐 당연히 백신 만들려면 임상을 해야 되니까 2014년에 중국에 크게 메르스가 왔었죠. 이때 이 회사가 7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아셨죠? 사스도 마찬가지고 이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관련 특허를 취득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동물 백신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반려견하고 상관이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반려견이 어느 정도입니까? 천만이 넘었죠. 오히려 상당히 지금 강아지 키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중앙 백신이 주도적인 동물 백신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나라에가 5천 명인데 반려동물이 천만이면 중국에 강아지를 많이 키운다고 해보세요. 반려동물은. 엄청나겠죠. 적어도 한 1억, 강아지는 한 1억 명 정도 키운다면. 그래서 이 회사가 백신 생산을 증설해서 해외 매출이 20%씩 늘었습니다. 생산 능력도 3배 정도 증가해가지고 해외 진출이 아주 본격하고 있어요. 어디 시장을? 중국 동물 백신 시장을 진출을 했다. 상당히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회사의 펀드멘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영업이 10%, 8%, 11%. 작년 같은 경우에도요, 영업이 40억 내면서 순이익 30억입니다. 마이너스 나고 허접한 그런 회사가 아니다. 부채율도 상당히 낮고 풍부한 유보율을 보유한 중앙 백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형 PED, PED면 돼지의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동물 백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신 허가를 100% 알려져서 인도 시장, 중국 다음에 어딥니까? 12억 인구, 인도 시장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동물 백신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다. 먹이는 PED, X라이브, 상당히 유명합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은요, 한번 보도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 고점이 33,700원 정도네요. 33,700원 정도인데 저점이 15,000원 정도 부근입니다. 지금 저점 부근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요. 목표가는요, 23,000원. 제가 목표가를 2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23,000원이면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그리고 품절가는 제가 18,400원이니까 17,000원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은 중앙 백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박준환 매니저님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주목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중앙 백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분과는 장이 마칠 때까지 시장 리딩해 드리도록 할게요. 박정식 대표 그리고 김진만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장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공매도도 재개됐다 보니까요. 네. 일단은 뭐 저 PBR 종목 거기다가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 그리고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는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LCD, OLED 이제 이런 2차 전지. 카메라 모듈 공정 장비 이런 이제 다양한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실적이 조금 긍정적으로 2021년부터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2004년도 하반기부터 카메라 모듈 사업에 진입 이 장비 사업에 진입을 했는데 일단 스마트폰 업체 1차 협력사로 보급형 모델부터 프리미엄급 이 고화소 모델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파워로직스를 또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 특히 이제 OLED 장비 쪽은 올해도 또 강력하게 투자가 진행될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력이 계속적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장비가 있죠. 롤투롤 장비라고 있는데요. 2차 전지랑 바이오 쪽 여러 분야에 쓰이는 장비이고 이번에 한 130억 규모의 성과를 좀 올렸는데 250억까지 성과를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액정 적화 장비, 절단 장비 이 두 종이 현재 세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디스플레이에 국한된 장비 구조였는데 최근에 뭐 자동차, 2차 전지 쪽까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성장 동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자본 총계를 조금 보시면은 현재 지배 자본 총계는 2,079억인데 시가총액은 1,487억으로 이 비슷한 사업과 비슷한 재무구조를 지니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보다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같은 동종 장비 업체가 만약에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탑 엔지니어링이 상대적으로 높게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수가는 9,3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짧게 11,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 엔지니어링 목표 주가 11,000원, 손절가 9,000원 제시해드렸고요.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마지막에 매수하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하나 마이크론 종목 가져와 봤는데 네. 네, 이제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입니다. 이제 뭐 당연히 공매도도 있고 그다음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저 실적주 위주로 보셔야 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주도 섹터가 뭔지 당연히 그쪽도 보셔야 되는데 당연히 연말까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1, 2분기에 삼성전자의 투자 가이드라인이 완성이 되면은 3, 4분기 때 장비주 관련해서 이슈들이 굉장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두 다
지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향도 짙고 하이닉스 향도 굉장히 짙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군이 지금도 좋고 이제 내일도 좋고 연말까지는 쭉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 4,500억인데 이제 매출이 올해 이제 6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았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 자회사인 하나 머터리얼즈와 그다음 비상장주이긴 하지만 하나 이제 WLS의 매출도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하나 마이크론이 반도체 후공정에서 대장으로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좀 추가적으로 이슈로는 지금 베트남의 하이닉스와 합사 법인으로 공장을 하나 세워놨는데요. 공장 규모도 굉장히 크고 투자 금액도 크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마이크론 장비가 이때 이 라인에 들어가게 될 경우 정말 이제 업사이드가 굉장히 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한번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한번 조정이 온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다면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전고점에서 한번 내려와서 61선을 지지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전고점 터치를 한다면 그 위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일단 매수가로는 한 14,550원, 한 5일선 전후로 해서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목표가는 18,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마이크로 목표 주가 18,000원, 손절가 13,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최근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지수 하락과 함께 무너졌었는데요. 다시 한번 반등하길 기다려보도록 할게요.